오늘은 아가서 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 여러분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입니다. 그 무궁화는 사실은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뭐 향기가 많이 나거나 뭐 이런 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싹 마음에 들는 그런 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무궁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 좀 은근하고 끈기가 있어요. 그, 보면 볼수록 사실은 무궁화가 실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꽃이라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무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또 찐득이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좀 많이 생겨요. 다른 꽃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왜 무궁화냐? 계속 피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를 향하여 벌써 고조선 시대 때부터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하기를 근화향의 나라다. 예. 그리고 그곳에는 군자의 나라가 있는데, 저 북동쪽에. 그 희한하게 꽃이 아침에 피면 피었다가 또 태양이 지면 꽃이 지었다가 또 아침에 또 피고 또 지고. 이런 희한한 꽃의 나라가 있다. 아, 그것이 바로 근화향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말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그 근화향이라는 그 꽃을 그 표기할 때 무궁화라 이렇게 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 무궁화의 학명이 뭐냐 보면은 어, 히비아쿠스 어, 시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네? 히비아쿠스 시리아. 예,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네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어, 이것은 바로 무궁화의 학명인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에 나온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하는 그 샤론의 꽃이라는 그 꽃의 그 학명이 바로 Rose of Sharon. 영어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젠 폰 블루맨, 그러니까 그 샤넬, 샤론, 샤론, 블루맨 폰 샤론, 독일 루터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샤론의 꽃인데, 이 꽃의 학명이 우리 무궁화를 지칭하는 거예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여러분, 한번 구글이나 어떤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런데 시원하게 이 샤론의 꽃은... 예수 그리시도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응? 음? 보면은, 나는 샤론의 꽃이요. 수선하여. 영어에는, 제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다. 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샤론의 장미가 바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라는 그 사실에 제 자신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가 되었는가? 바로, 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어?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꽃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무궁화를 선택하게 된 우리나라 꽃으로 되었는가? 참, 이거 우연이 아니죠? 응? 여러분, 무궁화 하면은, 훈장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훈장이 무궁화장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몇분 외에 이렇게 많이 받은 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태극 문양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국장이라고 하죠. 이 국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궁화 꽃이 이렇게 이파리가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태극 문양이 있어요. 그리고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무궁화 꽃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그런지, 바로 그 무궁화 꽃을 그대로 우리의 국장으로, 어, 이렇게 하게 된그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서는 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궁화의 그 어, 다섯 개의 그 이파리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섯 개의 상은 두 손에 못자고 발에 두 발에 못자고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장자고 이게 다섯 가지 상은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무궁화가 왜 샤론의 꽃이냐 바로 왜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극기를 이렇게 볼때 저는 태극기를 개인적으로 왜 가운데 이렇게 남북이 딱 갈라져 있을까.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조금 좀 태극기가 좀 마음에 별로 안 든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 무궁화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수술이 있죠, 수술이. 이게 톡 튀어나왔습니다, 무궁화가. 예, 그 수술이 바로 암술과 수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 번식을 상징하는 것이요. 태극 문양의 그 태극 문양 자체가 음과 양을,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무궁화 꽃잎을 국장으로 하고 그 가운데 에 태극 문양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궁화의 수술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암술과 수술이 있고, 인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음양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저 우리나라 이 태극기가 이게 보통 태극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이 무궁화란 그 꽃이 바로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의 민족의 정서와 매우 닮아 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가 뭡니까? 은근과 끈기 아니에요. 뭐 향이 확 나지는 않아요. 그건 은근한 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무궁화 중에는 그 향기가 나는 무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궁화를 이렇게 저번성케 하는 그 그러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하와이 무궁화 종류가 또 무궁화도 거의 비슷한데 그것을 접을 붙이면은 향기가 또 엄청나게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향수의그 액기스를 거기서 추출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궁화라는 그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은근한 향기 그리고 무궁화의 말그 자체가 100번이나 피고 지는 그러한 유일한 꽃이 바로 무궁화예요. 아무리 병충해가 달라들고 공격을 하고 해도 그 어, 농약을 치지 않아도 무궁화는 그걸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끈질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우리 민족의 정기에 꽉 맞는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과거의 고조선 시대 때부터 그 무궁화라는 것은 중국에 알려졌어요.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과거에 어떤 동북에 있는 군자의 나라, 그러한 땅에, 근화향이 피는 그러한 곳인데, 매일 살았다가 죽었다가, 또 다음날 또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러한 희한한 꽃의 나라라, 이러한 그 사내경에, 중국의 산해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궁화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무궁화를 좀 이렇게 다시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적은 무궁화를 만들어서 그걸 많이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궁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샤론의 꽃 아닙니까? 샤론의 꽃이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면 무궁화예요 같은 꽃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보게 되면 뭐 민족의 뭐 어떠한 그 뜻을 나타내는 정기를 하자는 그러한 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시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시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상기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를 바라볼 때 바로 그 중심에 그 태극 문양이 있는 것은 바로 무궁화의 수술을 암술과 수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태극은, 그 주위에 있는 그 태극기는 바로 무궁화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태극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가는 것인가. 예. 우리나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꽃이구나. 또 그러한 문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민족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말세 때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민족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무궁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러한 샤론의 꽃인 무궁화가 온 우리나라 전체에 다 퍼져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민족의 포구마를 속히 이루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 그분은 2000년 전에 네, 나사렛 이라란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어,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수로 보냈죠. 아버지가 직업이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3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처럼 유명하고 높으시고 존경받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정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BC) 주전 그리고 AD 지금 우리가 2021년 7월 11일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 후 2011년 7월 11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온 지구와 온 세계를 관장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마가복음 16장 13절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더러는 세례요한 또한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겠느냐 그러자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불뚝 일어나서 이렇게 말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었을때 예수님께서 참 내가 복대도다 말이야. 바로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반석이라.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란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인 걸 믿어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첫째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듣긴 듣지만은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 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에 순복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높이고 섬기며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입니까? 또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라 이겁니다 의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진의 마디였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러 말미야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제2위 대신 3위 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중에서 제 2위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가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는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 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게자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싹쓸 대신 짊어지시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본인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지 아니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다말장 그냥 헛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에 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전녀가 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정으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화 됐다. 육신화 됐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자로 오셨고, 마리아의 난자가 합해져서 예수님이 됐다. 그러면 반신이고 반인간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줄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아니, 죄인이. 예? 마리아도 다그 육신을 잊고 죄인으로 태어난 마리아인데, 응?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단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대리모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모와 자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몸만 빌리면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피가 섞이면은 죽어요. 태아가 죽습니다. 몸만 예? 받느냐 물하고 영양소만 받는 거예요. 태반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액형이 달라도 저 서로 간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어? 또그 중에서도 서민, 목수, 뭐 요새 뭐 목수가 꼭 서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 그 당시에는 그 서민의 가정에서 이렇게 단촐하게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 어, 참, 공생해를,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음?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스 9장 26절에 바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난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해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모든 죄의 싹쓴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요 멸망이라 이거.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죄물로 드렸다 이게. 여러분 짐승을 왜 제물로 드립니까?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의 그 조건이 되는데 그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짐승을 드리는 흠 없는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죄가 정가되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목을 따서 그럼 피를 쫙 쏟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몸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번제단에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태워버리면.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단계를 우리가 죽이고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제사 예식이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참, 우리가, 어, 초창, 그, 처음 말씀, 오늘에 보면, 바로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꽃이다. 샤론의 수선하다. 영어 성경에는 샤론 오브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다. 이것이 바로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는 학명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학명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샤론의 꽃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이 샤론의 꽃을 메시아를 표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얘기하면 바로 무궁화가 바로 메시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샤론의 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연치 않게 바로 우리나라 꽃이 샤론의 꽃이 된 거예요. 무궁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 참 얼마나 이 민족이 복을 받은 민족인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민족인가. 그래서 참 기독교 역사상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성장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샤론의 꽃처럼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꽃에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왕과 진짜 꽃인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에는 요새 그 조화가 말이에요. 네, 우리 진료실에 가면 그 환자분 한 분이 그 조화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 진료실 앞에 책상에 딱 놔뒀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오셔서, 야, 이게 진짜 꽃입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진짜 꽃인가? 진짜 꽃처럼 보이는데요? 말을 안해 그러면 이제 또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아유, 가와군요. 좋아하네요. 참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에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꽃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 아니, 우리 안에 그리시도가 그하신다면 어떤 향기가 나야 돼? 그리시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난다. 그렇지 않고 뭐, 부패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 비록 완전치 못합니다. 뭐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랑의 복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그래요, 나무에도. 저는 오늘 자주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 강대상 옆으로 보면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무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벽에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위에는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그 부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향기를 맡으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아. 요 음. 그래서 어떤 나무는 똑같은 소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전혀 냄새가 안 나요. 또 어떤 나무는 아주 희한한 향기가 납니다. 이게 러시아산 소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나무가 병충해가 많아질 때,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그 바이러스나 어떤 그 찐득이나 뭐 이러한 해로운 해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피톤치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향을 내뿜는 거예요. 향을. 이것은 바로 공기를 정화시키고 해충을 이렇게 박멸하고 해충이 범접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방어하는 물질이 바로 나무에서 나는 향이라는 얘기예요, 향. 그리고 꽃의 향기는 벌릴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 모으잖아요, 향기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해충과 바이러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과 권군과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면역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환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이 됐을 때에 인내가 나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치 나무에 있는 수지 세포가 면역을 하기 위해서 그 향기를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공공과 권란과 힘든 역경과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건 우연이 되는 거 없습니다. 다 고통과 희생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별을들 다 보십시오. 손영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그분들을 순교하신 분들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분들 아닙니까? 예? 가진 고통과 고문을 당한 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그분은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풍겨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때로는 북풍이 불고, 때로는 서북풍이 불고, 때로는 남동풍이 부는 거예요. 서북풍의 차가운 바람, 시련의 바람, 연단의 바람이 불때 불어야 향기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남풍이 부나 북풍이 부나. 날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날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약이 되신다. 여러분, 샤론의 꽃 무궁화. 여러 가지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이질과 하혈, 인효작용, 대장염 설사를 먹게 하고 중풍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무궁화는 열매와 뿌리와 껍 줄기 껍질을 약재로 쓰는데 이뇨제, 해열제, 뭐 위장염 등에 다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한의사들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샤론의 꽃인 예수님, 바로 우리의 무궁화죠. 그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응?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가? 참담하구나." 응?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내 피는 참 음료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 여러 가지 영양소, 물을 마셔야 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는 동안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생명수 좋은 어 생수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진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물 없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온 같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 가운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육신이 된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잘 먹고 물을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은 몸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다사로니까 전서 다사로니 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과 흠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신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는 그야말로 어? 뭐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 말씀하는데 이건 뭐 성경적인 겁니다. 그분 그 말씀에 의해서 보면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기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돼.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살아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론의 꽃 무궁화는 다섯 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개의 꽃잎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다섯 개의 상은 양손과 양발과 창자국 다섯 개의 상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궁화 꽃을 보게 되면은 하얀 꽃이 이제 정상적인 그 무궁화죠. 그리고 그 안에는 색깔이 어때요? 빨간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꽃잎은 하얗고, 물론 뭐 분홍색도 있어요. 그런데 하얀 무궁화 꽃, 꽃잎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결,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더러운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 확실하지만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지를 합격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를 멀리하게끔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상숭배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그 의지가 잘못됐을 때는 이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건 틀린 것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야.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결코 범죄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색 질병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리사 저주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음을 입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기하신 이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분은 뛰어난 이름이세요. 빌리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많은 책을 썼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쓰여진 그 책, 성경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에 160km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임제 가운데 그분의 주권 안에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할 때 주로 뭘 선물합니까? 예? 네? 꽃을 선물하나요? 꽃. 뭐, 우리나라도 뭐, 물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난 뭐, 물론 저도 뭐 꽃을 제 아내에게 뭐, 어? 그렇게 선물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샤론의 꽃이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궁화, 무궁화 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에게. 바로 사랑의 꽃을, 사랑의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야.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기록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샤론의 꽃인 무궁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선물하듯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한다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샤론의 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구세주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의 모든 범사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모든 대인관계에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경험하시고 적용하시고 그것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야 돼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샤론의 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향기가 풍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불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때 바로 성령의 임재심과 역사하므로 여러분의 삶이 달아지고 여러분의 또한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이 다 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을 피를 흘리신 메시아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샤론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차고 밝고 아름다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